네, 안녕하십니까. 동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저는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에 왔는데요. 이곳에 북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러 출장을 왔습니다. 네, 마침 이 호텔은 북한 노동자 50여 명이 이전에 실내 인테리어를 했던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호텔에 찾아왔는데요. 지금 여기에 북한 그림이 걸려져 있네요. 2009년 7월 정영일이라는 북한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자개로 일일이 다 붙여서 만든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북한 그림 가져가고 싶은데요. 네, 이곳 현지 관계자분에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개를 일일이 붙여서 만든 그림이네요. 자세히 보시면 2097 정영일이라고 낙관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곳 몽골 상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북한에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죠. 열병식의 처음부터 끝까지 김정은이 직접 지도를 했다라는 내용의 무려 2시간 30여 분 분량의 기록 영화입니다. 이 영상에 보면요, 현성월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의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행사를 진두지휘하는 김정은 옆에서 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기획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열병식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고, 중요한 건 이게 2021년 6월, 그러니까 작년에 벌써 지시가 내려졌고, 이 열병식 거의 10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라는 사실이니까요. 얼마나 또 힘들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탁현민이 청와대 의전 비서관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성월에게 열병식을 야근하면 좋겠다라고 지언을 했다고 스스로 자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현성월이 이 야간에 열병식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기획하는 장면이 이 기록영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북한 당국이 바로 탁현민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한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공개한 그 열병식을 직접 조언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적행위라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열병식 현장에 김정은이 직접 일일이 지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정치군사 대축전이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흔달 경축열병식을 이 세상 그 어떤 강족도 압승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의 절대적 힘과 군사기술적 강세의 일대 시위로 2021년 6월의 그 나날에 벌써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흔달을 맞는 2022년 4월에 혁명무력의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할 때에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습니다. 온 세상을 거대한 충격으로 뒤흔들게 될 사상 최고의 열병식을 훌륭히 진행하여 원수님의 하늘 같은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고 조선의 국위와 국력을 힘있게 떨칠 비상한 각오와 불같은 일념을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의 혁명 무력의 장병들, 정치와 군사, 과학기술과 문화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는 열병식은 각 부문들 사이의 협동을 잘 맞물려야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시며, 열병식 지휘부도 강력하게 꾸려주시고 그 성과적 보장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열병식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자면 전반적 흐름을 특색 있게 구성하고 열병 행진 수준을 최종점에 올려 세우는 것은 물론 피복과 무기, 장구리를 비롯한 세부적 요소들까지 모두 완전 무결하게 준비해야 한다. 열병식을 세상에 없는 전무후무한 열병식으로 품위가 있게 계승성의 원칙에서 잘 조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열병식이 가지는 위와 중요성을 잘 알려주어 그들이 권군사에 특기할 성대한 열병식에 참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뿌듯이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원수님께서는 모든 열병대원들은 우리 혁명 무력을 상징하는 영예로운 대표자라는 최상 최대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자신께서는 열병식 훈련을 가까이에서 보아주면서 열병대원들과 더 친숙해지고 담도 키워주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말없는 정치사업, 말없는 교양사업이 될 것이라고 하시며 오랜 시간 열병훈련 주로에 서시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명예, 인민군대의 명예를 걸고 영광의 광장을 포무당당히 행진해 나가게 될 열병대원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부,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신 원수님, 정령 열병훈련의 하루하루는 우리 장병들이 위대한 영장의 품에 더 가까이 더 깊이 안겨둔 잊지 못할 격정의 나날이었으니 최고 사령관과 전사들 사이에 오가는 이런 불보다 뜨거운 정과 믿음 속에 열병훈련의 날과 달이 흘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흔덜 경축 열병식을 사상 최고의 세계적인 열병식으로 되게 하시려 바쳐오신 원수님의 끝없는 사색과 심혈의 세계는 군정, 군단, 군기만이 아닌 관하, 사단, 여단들의 군기도 함께 세우고 행진해 나가도록 하신 이 뜻깊은 화폭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열병광장에 정렬하여 선 열병대원들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장장 90성상 백승의 역사와 전통만을 수놓아온 강군의 존엄과 위상이 두려시 안겨오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주체적 열병사의 완결판을 탄생시키시기 위하여 원수님께서 펼치신 창조의 세계야말로 진정 억천만의 지성과 슬기를 합쳐도 따를 수 없는 천재적인 예지와 열정의 위대한 세계였습니다. 열병식의 모든 요소와 흐름을 철저히 우리 식대로 새롭고 독창적으로, 이것이 주체의 권군사에 일찍이 없었던 최상 최고의 열병식을 준비하시던 나날에 원수님께서 일관하게 강조하신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이번 열병식을 명실공히 주체의 열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리식 동작도 우리식으로 새롭게 잘 완성하여야 합니다. 열하는 조명 속에 황홀하게 진행하게 될 의식들과 승리자의 존엄과 저력이 느껴지는 위엄찬 행진, 종대별 특성에 맞으면서도 기백있고 힘있으며 희열과 낭만에 넘친 특색있는 열병식 음악과 화강이 충천하는 광장 상공에 신비경을 펼쳐놓게 될 열병기행을 비롯하여 열병식 흐름의 하나의 공정, 하나의 형상요소에도 그토록 시문하고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쳐오시었습니다. 온 나라가 고대하던 뜻깊은 명절을 눈앞에 둔 그 밤에도 열병식 준비 사업을 지도하시며 훈련장에서 새날을 맞으신 경례하는 원수님,
원수님의 심중에는 건근사에 특기할 참으로 우의 깊은 열병식을 통해 구십성상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무장으로 수호해온 최종의 혁명군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더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뜨겁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우리 혁명 무력의 시원인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된 때로부터 98시 되는 뜻깊은 날을 경축하여 진행하는 군대의 최고 리식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불가항력적 힘은 항일의 혁명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시원은 우리 혁명의 1세대인 항일 빨치산들이 열어놓은 것이다. 바로 그 항일빨치산의 후세들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여 열병광장을 행진해 나가게 된다. 지금 전 세계가 열병식이 진행될 여기 김일성 광장 우리 조선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열병식을 세상에 없는 열병식, 세상을 들었다 놓는 열병식, 세계가 우리 인민군대의 진짜 위력을 알게 하는 열병식으로 되게 하여 우리 당의 혁명 사상과 영도에 절대 충성하는 혁명적 당군의 필승의 신념과 불패의 기계를 만방에 떨쳐야 한다. 진정 우리 혁명 무력의 역사와 현재, 미래가 다 함께 나가는 열병식, 복창적이고 가장 완벽한 정치 군사적 위력의 일대 시위로 되게 하시려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더 높이 떠받드시려 우리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는 전혀 끝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거대한 충격과 열광으로 증감시킨 주체조선의 4월 열병식은 이렇듯 원수님의 위대한 사색과 끝없는 심혈 속에 마련되고 훌륭히 완성된 그의 불같은 헌신의 결정체, 빛나는 예지의 집합체였습니다. 군기는 군대의 상징입니다. 군인들은 군기 앞에서 당과 조국을 목숨 바쳐 사수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하며 군공을 세웠을 때에도 군기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군인은 군기를 자기의 넋으로 생명으로 여기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승리한 군대의 군기는 더 높이 휘날리지만 패전한 군대의 군기는 승리자의 발 밑에 짓밟히게 됩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의 뜻깊은 그 말씀 온 넋으로 새겨안으며 건근사에 특기할 이번 열병식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여 위대한 김정은 시대 강군 건설에 대업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억척의 의지를 가다듬었으니 그 불같은 마음과 마음들의 신뢰 주체의 열병식이 이 행성을 뒤흔들 역사의 시각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